Times. 네, 진짜 실로 오랜만에 시그니처 합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그니처 기타 굉장히 오랜만인데요. 지금 저희가 커스텀샵 뭐 모델들을 제외하고 나서 그냥 네. 한 300만 원대 정도의 스트라토캐스터 시그니처 모델은 되게 오랜만에 하는 네, 것 같아요. 그렇죠. 한 600만 원 넘어가는 막 란도 모델이나 네, 이런 것들은 뭐 커스텀샵 하면서 종종 했었는데 300만 원대 정규 라인의 시그니처 모델은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일단 외관만 보면은 아주 예쁜 독특해. 색상으로 네, 예쁘게 나와 있는 그런 기타인데요. 이게 뭐 보시면 안 돼요. 이게 그쵸. 막 이런 인레이나 막 이런 네. 것들이 일반적인 팬더의 감성에서 약간 좀 벗어나 있는 아주 독특한 그 아티스트의 그 취향을 엿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네. 이게 과연 누구의 기타인가? 케니 웨인 셰퍼드입니다. 케니 웨인 셰퍼드. 이제 솔로 아티스트로서 굉장히 큰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 네, 블루스 아티스트 중에 한 명으로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케니 웨인 셰퍼드 77년생이에요. 네. 77년생. 그러니까 지금 45. 음흠. 네. 45. 우리나이로 45이 됐고요. 만으로 44세가 되었습니다. 케니 웨인 셰퍼드. 케니 웨인 셰퍼드는 이제 그 연주하는 스타일을 딱 보면은 정말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약간 존 메이어의 어떤 그런 쫀득쫀득한 블루스 감성. 네. 에다가 뭐 에릭 존슨의 그런 되게 깔끔하고 화려한 그런 플레이 이런 것들을 되게 두루두루 겸비한 뭐랄까 되게 말쑥하게 기타를 진짜 잘 치는 네. 기타리스트다. 이런 생각이 들고 참 되게 좀 모던하면서도 전통적인 그런 네,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딱 그 중간 영역을 진짜 잘 지키는 그런 기타리스트가 아닌가? 되게 올라운더 느낌으로 기타를 되게 잘 치시는 분이죠. 요 정도 됐으면 어떤 무슨 좀 유명 밴드에서 이렇게 낙거채 갔을 만도 한데 약간 솔로 성향이 굉장히 강한 네, 그런 네.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보면은 처음에 데뷔하고 나서부터도 계속해서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이렇게 어떤 밴드가 있다기보다 개인이 앞에 헤드라이너로 딱 나서고 자기와 함께하는 그 보컬이 이제 협업하는 세션의 개념으로 계속 같이 다니는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본인이 전면에 프론트맨으로 나서는 그런 원맨 밴드의 느낌 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케니 웨인 셰퍼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기타를 쳤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 7살 때 그 아버지가 가끔씩 공연 기획하고 그러셨대요. 공연 기획을 했는데 그 공연 기획을 가끔 한 이 수준이 아닌 것 같은 게 스티비 레이본 공연 기획을 할 정도면 그게 뭐 동네에서 적당히 공연 기획하는 사람이 아니지. 그래서 스티비 레이본 그 아버지가 그 기획한 공연을 보고 나서 감명을 받아갖고 7살 때 이제 기타를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브라이언 리, 블루스 뮤지션인 브라이언 리가 케니 웨인 셰퍼드가 13살 때 자기 이제 그 무대에다가 불러가지고 너 여기서 기타 좀 쳐라 이래서 무대에 세워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그 이제 음반사와 계약을 맺고 활동을 하는 초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래미 노미네이트를 5번을 했고요. 많이 했죠. 네. 빌보드 뮤직 어워드 2번 받고 블루스 뮤직 어워드 2번 받고 그리고 진짜 이건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오빌 깁슨 어워드 2번 받았어요. 깁슨 어워드 깁슨 상이 있나 보군요. 깁슨 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을 계속해서 잘 그 이후로도 펼쳐주셨고 최근 가장 최근에 했던 활동은 2020년도에 마힌드라 블루스 페스티벌에서 버디가이 캔모와 함께 헤드라이너로 네. 이제 공연 무대에 선 그런 경력까지 굉장히 의외로 수상 경력이나 커리어가 생각보다 굉장히 화려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도 연구 많이 했어요. 네, 기타에 대해서도 또 간단하게 볼게요. 이것도 케니 웨인 셰퍼드가 그 스트라토캐스터가 처음으로 이제 그 이 케니 웨인 셰퍼드 그 시그니처를 만들어준 게 꽤 오래됐더라고. 2007년 8년 이쯤에 벌써 이미 만들어줬으니까 상당히 나름대로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시그니처입니다. 참 이게 슬쩍 보면은 스트라토캐스터인데 그래도 자세히 보면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특이한 그런 스펙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체인버드 바디로 제작돼 있다는 게 가장 특징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엄청 가벼. 네, 그래서 공명 같은 그런 연주를 딱 했을 때 약간의 그 빈티지한 그런 느낌이 공명감이 그런 체인버드 바디의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게도 3kg가 안 나가요. 네, 2.98kg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곡률이 7.25 적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빈티지한 느낌. 되게 뭐 이렇게 가늘게 느껴져요. 참. 그리고 케니 웨인 셰퍼드 커스텀 픽업 이런 게 이렇게 좀 강렬한 사운드를 공명감 있는 빈티지한 피지컬에다 얹어가지고 아주 독특한 그런 감성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 매칭 해놨고요. 이게 색상은 여기 나와 있는데 트랜스페어런트 페이디드 소닉 블루라고 표시. 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창백하면서도 이쁘네요. 맞아요. 괜찮네요. 자, 상세 스펙도 바로 이어서 살펴볼게요. 네. 339만원이고요. 메이드 인 USA, 98.5cm, 2.98kg, 43플러스 2mm, 12프렛 뒷둘레는 77mm입니다. 바디는 체인버드 애쉬에 글로스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쿼터스원 메이플에 글로스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헤드머신 빈티지 너트는 본넛입니다. 42mm 너트너비 가지고 있고요. 네. 로즈우드 지판에 지판공률 반지름 7.25인치 184mm, 스케일 길이는 648mm에 프렛은 21 전보 프렛입니다. 커스텀 보이스드 캐니웨인 셰퍼드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 3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마스터 볼륨 2톤의 5웨이 픽업 셀렉터입니다. 6세드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그라프텍 세드를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르게 생겼죠. 이건 모던하고 6개 6개 그러게요. 참 심플하면서도 빈티지하게 참 그 중간 영역에 항상 있는 느낌이에요. 네. 기가 막힙니다. 네. 팬더 앰프에다 꽂았고요. 이야, 위에서 보면은 이 감성 진짜 독특해요. 네, 하얀색 바인딩이 이렇게 두껍게 쫙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바인딩 안에 네, 로즈를 로즈가 있고 거기다가 이런 네. 이 큰 큼직큼직한 인레이 네. 들어가 있고요. 7호 재즈 베이스를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독특합니다. 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네, 있어요. 그런 공명감. 예. 지금 공간계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죠. 예, 전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마샬로 바꿨고요. 클린턴 딱 들었을 때 그 뭔가 약간 텍사스 스페셜을 떠올리게 하는 후끈한 느낌도 조금 있는데 또 노이즐리스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꼭, 어떤 보들보들한 네, 그런 것도 약간 있고 있구나. 텍사스 리스 이런 느낌 예. 독특해요 감성이 예. 또 듀얼리스트고요 레드락 디스토션에도 나올 수도 있어요. 빨 죽이지 않을까요? 네, 그러게요. 이 울림이 좋으니까 네. 공간계랑 상성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좋을 것 같은데요.
좋다. 좋습니다. 너무 깨끗해. 어, 이 사람 되게 집도 깔끔할 것 같아요. 마살 게 잘 먹네요. 깔끔한 사람이야. 잘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반주 어째서 네. 한번 들어볼게요. 습니다. 자, 이렇게 캐니언 셰퍼드 같이 모니터 해봤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캐니언 셰퍼드에게 좀 헌정하듯이 드리겠습니다. 존 메이어만 없었어도. 아, 되게 뭐랄까 예. 가슴을 후벼파는 예. 말이네요. 네. 존 메이어만 없었어도 지금보다 두 네. 단계 위에 있을 텐데. 네, 캐니언 셰퍼드 위상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러면 되게. 되게 뭐랄까 되게 미운 라이벌이겠어요. 네, 네. 둘이 친하겠죠. 거의 뭐 진짜 시기적으로 그 존 메이어의 그 뭐랄까 그늘이 너무 컸던 그 시기에 캐니언 셰퍼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쫙 그 블루스의 길로 착했는데 존 메이어는 하늘에서 툭 떨어졌다. 네 맞아요. 아, 하늘에서 툭 떨어졌지 진짜. 나름 동네에서 제일 잘 쳤는데 지미 핸드릭스가 나타난 거야. 아 갑자기 뚝 떨어졌지 누가. 그렇습니다. 아 그러네요. 캐니언 셰퍼드 정말 충분히 엄청 네. 멋진 커리어를 아유. 갖고 계신 훌륭한 기타리스트인데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은 있지 않을까. 준수한 생김새인데 존 메이어가 조금 더 잘생겼어요. 존 메이어는 뭐랄까 그게 좀 매력적이죠. 네 좀 강렬한 그런 네. 매력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네. 그 사람 너무 순해. 네. 좀 독하게 사시죠. 네. 동생이구나. 네, 동생이죠. 야, 네. 독하게 살아라. 독하게 살아라. 네, 저는 아까 드렸던 그거, 네. 네. 텍사스 리스트. 텍사스 리스트. 뒤돌아 가겠습니다. 어떻게 노이즈 리스트와 텍사스 스페셜의 중간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게 만들어도 참. 에릭 존 메이어. 이런 느낌이 아닌가. 에릭 존 메이어 셰퍼드. 네, 에릭 존 메이어 셰퍼드. 야, 이거 스쿼드 한번. 오랜만에 시그니처를 스쿼드로 보내. 아, 재밌겠다. 엄청 재밌겠네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3, 가성비 네. 14,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9.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네, 저 사운드 32,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5 해서 총점 77, 평균 점수는 78입니다. 아니 생각보다 되게 높게 나온 게 우리가 아까 그 얘기했던 게 어떻게 보면은 한 주편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포지셔닝이 애매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사운드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엄청 매력 있는 사운드입니다. 이거 약간 그 뭐랄까 이거
세션 기타로 써도 녹음용으로도 활용도가 꽤 있겠다 싶은 네,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클린톤 확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코딩 기타의 그런 구색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되게 독특하면서도 엄청 써먹기 좋은 클린톤들이 도처에 이제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 사운드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못 들어본 독특한 감성인데 30점을 딱 넘는 그런 사운드 점수를 받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이 캐니언 셰퍼드는 또 이 영역을 좀 구축한 것 같아요. 아주 뭐랄까 생소하면서도 좋은 소리. 예. 되게 오랜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좋은 저는 사실 아까 리뷰를 하면서 뭐 이런 독특함도 있고 약간의 좀 뭐랄까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음도 있으니까 70점대 중반 정도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후반 극후반 78점 기타가 나왔습니다. 참 좋았어요. 소리가 참 좋았네요.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캐니언 셰퍼드 보셨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또 메이드 인 재팬 팬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1 뉴 트레디셔널 시리즈인데요. 팬더 재팬의 트레디셔널 50 텔레캐스터 그리고 트레디셔널 60 텔레캐스터 그리고 트레디셔널 50 스트라토캐스터 트레디셔널 60 스트라토캐스터 이래서 뉴 트레디셔널을 아주 종류별로 착착착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판도 메이플로즈우드 아주 그냥 뭐 오늘 구색이 딱딱 갖춰져 있네요. 팬더 재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